네이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이쌤입니다. 오늘은 카누팁 연장을 해볼게요. 카누팁 연장에는 이렇게 팁 사이즈를 고르셔야 되는데 저는 미리 고르고 왔거든요. 그래도 사이즈가 다 다를 거예요. 팁을 갖다 대면요, 옆으로 봤을 때 옆에다 딱 맞게, 만약에 너무 넘쳤다 그러면은 화일로 갈고요. 요 정도 남았다, 요 정도까지는 작은 사이즈 하셔도 괜찮거든요. 큰 것보다 작은 게 좋을 거예요. 눌러줬을 때 비잖아요. 이 능선도 맞춰야 되고 안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려면 딱 맞는 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 구간이 안 맞아서 갖다 댔을 때 이렇게 비워도, 일단 손톱에 유분기가 있는지 없는지 젤 클렌저로 닦아주시고요. 베이스를 먼저 바를 건데요, 그래야 유지력이 좋더라고요. 베이스를 먼저 바르는 건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팁이 빨리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베이스 작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할게요. 이제 핀 큐어를 사용할 건데요, 고정할 만한 핀 큐어를 갖다 대시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한 번 더 바를게요. 이 팁을 위에서 밑으로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꽉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살짝 밑으로 팁을 내려서 큐티클 라인이 1에서 2mm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는 비워두셔야 나중에 팁 턱을 갈 거거든요. 켜서 넘쳤는지 확인하고 꽉 누른 상태에서 큐어링 할게요. 저는 각 큐어를 살짝 했지만 완전히 큐어링 30초 할게요. 베이스를 바르고 이 후레이지 밑으로 젤이 흘러나왔는데요, 보기가 싫잖아요. 여기를 탑을 한번 발라주세요. 저는 이렇게 넣어서 큐어링 할게요. 뒤집어서 큐어링이 다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쉐입을 잡아볼게요. 이 부분을 갈아야 나중에 자연스럽겠죠? 이제 옆에를 좀 갈게요. 원하시는 모양. 다 됐으면 위에 한번 도포를 할 건데 베이스로 도포하셔도 되고요. 저는 클리어 젤로 도포할게요. 큐티클 라인 신경 써서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할게요. 공간이 떴어요. 꽉 눌렀는데 공간이 떴어. 이럴 땐 팁을 떼시고 아까 발랐던 이 베이스를 깨끗이 닦아주고요. 클리어 젤로 공간을 메꿔줄게요. 이 부분이 아까 공간이 떴었죠. 사람마다 손톱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런 공간일수록 꼭 채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할게요.
이렇게 해서 클리어 한번. 자, 여기서 베이스를 다시 발라서 팁이 이번엔 공간이 뜨지 않는지 한번 볼게요. 네, 공간이 메꿔졌죠? 이렇게 해서 각큐할게요. 각큐하고 큐어링도 할게요. 미처 안 구워진 곳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해서 카노티 면장 끝났고요.